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정병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농 직필이 언론인 여러분, 녹음이 우겨져가는 실록의 계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선 8기 제4대 여주시의회 전반기 임기가 이제 한 달여를 남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빠르게 지나온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여주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동분서주 움직임 속에서 때로는 미소로, 때로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으로, 때로는 논쟁과 협치로 지내왔던 시간을 생각해보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난 2년여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 변화와 초석을 다져준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주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행복도시 희망여주라는 슬로건 아래 10대 비전을 제시하고 84개 공약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난 수년간 지지부진해졌던 여주시청사 이전 문제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여주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후보지를 확정하고 이제 마무리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주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본격적인 청사 착공에 앞서 시민 모두가 원하는 시청사 건립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향후 100년을 이어갈 청사를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사 부지와 연계한 기반시설을 건립하는 제2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완벽한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역세권 신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반면 시청사 이전 확정 후 우리 시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 실크와 하동 제1시장에 대한 민간 투자 유치 용역을 병행하여 새로운 비전을 담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 재생 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여주시민회관 활용 방향도 신축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여주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 편의시설을 건립하여 구도심 중심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의 핵심 목표는 여주시민이 살기 좋은 여주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여주시는 수도권 주민에게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정비 기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고 한강수계법상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또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2중 3중의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자연이 우리 지역 주민들은 1차 산업으로서만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반면 정부는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해 인근 지역인 용인시에 대규모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면서 여주시에서 용수 공급을 위한 관로 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수도권 지역임에도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 2중, 3중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 있는 불합리한 정부 정책을 우리는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12만 여주시민은 자생적인 조직을 결성하고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결국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 상생 협약을 이끌어내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가남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20개 이상의 반도체 기업 입주 지원과 여주 쌀의 이용 및 판로 확충을 위한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자연보전권역 내 도시개발사업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특례도 약속받아
창동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신증설 건축 면적이 확대되어 중기업 규모의 기업도 입지가 가능해졌으며 공공하수 처리시설 확충 사업비로 추가로 지원받아 현재 관내 여러 곳에서 하수 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수 공급 상생 협약이 여주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 유치에 따른 기반 산업 성장에 도움을 주는 성과를 이끌었듯이 여주 시민이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주민자치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여주시 세종대왕면 양거리 매월이 인접지역에 이천시가 화장장 건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갈등은 2022년 9월 민간 주도로 이천 화장장 반대 대책위가 설립되어 이천시청과 경기도청, 세종정부청사를 항의 방문하는 3년여간의 긴 노력 끝에 이천 화장장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우리 여주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주민에 의한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민간에서의 변화와 함께 공공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여주시는 부패 취약 분야 개선에 집중해 2022년 대비 무려 4등급을 수직 상승해 청렴도 1등급을 받았습니다. 2023년도에는 청렴 문화 확산에 힘을 쏟아 2년 연속 1등급을 받는 영예를 누려 많은 공공기관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여주시의 청렴 정책을 배우기 위해 여주시를 방문하는 기관들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최우수 청렴도시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부패 없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청렴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출연기관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명칭과 조직, 사무 추진의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세종문화재단 설립 5년여 만에 경기도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 최초로 관광을 정식 명칭에 넣고 기존 문화예술에 전문 관광 인력을 투입해 여주시 문화관광 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재단 개편 후 KBS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여주편이 지속적으로 방영되면서 살기 좋은 여주시의 이미지를 드높이는가 하면 강천섬 힐링센터 운영, 문화관광축제 활성화로 새로운 관광 트렌드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세종문화관광재단이 관광도시 여주를 만드는 데 새로운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이 여주도시공사로서의 변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민선 8기 들어 도시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도시개발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공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현암1지구, 창동지구, 전천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주역세권, 제2여주역세권, 가남역세권,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규모가 비교적 규제가 풀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균형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자 경기도와 협력해 점동의 2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가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강천면 캠핑카 특장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주도시공사는 여주시 대표 공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새로운 미션을 수립하고 앞서 거론한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도시재생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공공청사 건립 대행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며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을 우리 지역에 재투자하여 재원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많은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기대만큼 관광 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공사 끝에 신륵사 출렁다리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안이 편의 기반 시설 확충과 야간 경관 조명 설치와 출렁다리 명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 개통을 계기로 여주의 남한강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한강 종주 자전거도로와 연계한 우리 시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알리고자 사전 답사 여행의 일환인 팬투어를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여주시의 관광산업을 새롭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유실되어 운행이 중지되었던 황포도배 유람선이 선착장 완곡으로 운행이 재개되었습니다. 강물 위에서는 황포도배로 유람을 즐기고 출렁다리가 완공되면 더 높은 시야로 남한강의 사계를 감상하게 될 것입니다. 천년고찰 신륵사와 여강의 풍광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일환으로 여주의 남한강 구간에 3계보가 설치되고 둔치에 설치한 금은물의 캠핑장, 이포보 웰빙 캠핑장이 수도권의 새로운 캠핑 성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때 수류한 경관으로 많은 캠핑객이 방문하던 강천섬 캠핑장도 운영을 중단한 지 3년 만에 새롭게 정비되어 개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 곳의 캠핑장의 운영 방법과 이용요금 체계를 운영 목적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하고 있는 캠핑장 요금을 현실화하되 인상한 차액분에 대하여 지류형 여주 상품권을 발행하여 여주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지류형 여주 상품권 발행을 위해 조폐공사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지역 마트와 음식점, 휴게점 모든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에서 소비한 금액의 일정액을 지역 상품권으로 들려주는 상생 바우처 사업은 이미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골프장 대표와의 협약을 통해 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바우처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 하반기쯤이면 우리 시의 바우처 사업이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었는지 따져볼 수 있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아낌없는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는 여주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여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36홀로 운영 중인 현암 파크 골프장을 세종대교 하단부까지 27호를 추가로 증설하여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점덕면 사곡리 매립장 농지를 활용하여 18홀이 점동 파크골프장도 신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신면 당남지구 둔치도 한강유역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정식 파크 골프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간에 이 세 지역의 파크 골프장이 모두 완공되어 여주의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 없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물놀이장, 다목적 광장, 산책로 등 현암둔치 공원화 사업 개장도 목전에 두고 막바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여주시민 공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여주시는 경기도는 물론 수도권 내에서도 변화에 앞서가고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국내 인구 감소 시대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이 마무리되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다수의 인구가 유입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며 살기 좋은 정주 여권 도시를 찾아 기업과 함께 이주하는 청년 근로자와 은퇴자들이 유입도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우리 시는 주민들이 생활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주역에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역세권 주택 단지에 다 함께 돌봄 센터를 확충하는 한편 난임 부부 출산 지원 사업과 공공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경로당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로당 전수조사와 함께 신축 대상과 리모델링 대상을 확정하고 연차적으로 신개축 및 물품 지원 등 어르신들이 노후 생활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정병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문 지필이 언론인 여러분, 이번 정례회엔 조례안, 동의안, 제1회 추경 예산안, 공유재산 변경안, 2023년도 결산안 등 43건이 부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많은 고민을 거쳐 준비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여러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국세 징수율이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여주시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등 이전 재원이 축소되면서 여주시는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업을 반영할 수 없는 아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주시청 각 부서의 공직자들은 한정된 재원 상황 속에서 어느 사업에 우선 투자되어야 할지 또 어느 분야가 가장 시급한지 어떻게 해야 여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지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대한 심사숙고를 통하여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추가 추경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여 민생 안정, 경제 활성화 등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변화된 행정 수요 및 역점 사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준 인력 동결했다는 행정안전부 조직 관리 지침에 맞춰 효율적이고 책임이 있는 조직 운영을 통해 조직 체계를 재구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부의안권의 취지를 살펴 높은 안목으로 심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6월 10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정을 깊이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 공직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수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고견에 귀 기울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제3년째인 1421년에 경복궁 경회루 동편이 초라한 띠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는 왕비 가문이 파탄해
말 한마디도 못하는 무기력한 남편, 계속되는 가뭄과 역병으로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고 제주도의 큰 흉년으로 곡식을 공급하는 세곡선이 난파되었다는 소식이 한 달 후에 보고되고 황희 등 고위 관료들은 연이어 뇌물사건을 일으킵니다. 가정에서도 조정에서도 무기력하다고 느낀 세종은 모든 기대가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백성의 소리를 가장 가깝게 듣기 위해 가장 낮은 곳 띠집에서 2년 열을 기거하며 현장에서 백성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스스로 자문하여 생생지락의 나라, 태평성대한 나라를 이루어냈습니다. 저 또한 세종대왕의 이러한 정신을 본받아 어려운 난관이나 중요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세종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스스로 자문하고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는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머지않았음을 체감합니다. 예년과 같은 폭우가 와도 여주시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안전에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과 12만 여주시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조직 개편안이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도시공사 개편과 토목지 기주의 인사 운영이 여주시 기구 운영으로 편향된 조직 운영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장기간 집행부의 방만한 조직 운영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인사권이 독립된 의회에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또 총무과, 지수과, 징수과 등 기구 명칭 변경은 구식 한자로 희귀하는 것이다. 또 의회가 요청한 한 명의 의회 사무과 인력 지원은 지키지도 않고 축소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조직 개편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요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공직생활 40년 하셨다 말씀 많이 하시죠. 40년 동안 여주시청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여주 조직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조직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도 해봤고 제가 취임하면서 처음 기술센터와 농업정책과를 분리하면서 1차 조직개편안을 했습니다. 그때 의장님이 무슨 조직개편안을 용역도 안 주고 시장 마음대로 그렇게 하느냐 하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지는 이유가 뭡니까? 전반적인 여주의 공무원 조직을 세밀하게 진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 개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게 용역 진단입니다. 용역 진단 시에 우리 여주시청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출했고 아마 의회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과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과 이름을 대면은 그 안에 무슨 일을 하는지 쉽게 알아듣게 과 명칭을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 조직 개편 안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많은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을 어떻게 만들면은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시민들에게 더 봉사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더 찾아라 하는 지시만 내렸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결과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준 인건비가 초과돼서 정원 조정을 해야 되겠다. 아니 시장이 공무원들과 같이 일하면서 정원 조정하고 싶겠습니까? 정원을 감액하지 않으면은 기준 인건비를 감액하지 않으면은 내년부터 초과되는 기준 인건비에 따른 교부세가 안 내려옵니다. 아주 요거는 법과 시행규칙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52억 조금 더 초과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내년에 52억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원 조직을 하는 거고 의회를 제가 한 명 줄이라고 그랬습니까? 시청과 시청 공무원들과 의회 직원들 간의 업무 강도도 비교를 다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의회도 한 명 줄이고 나머지는 여주시 행정에 줄이겠다 하는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해 주시는 일이죠. 4급 하나 신설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우리 특히 의장님이 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 의장님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해 주세요. 저 안 하면 이거 안 하겠습니다. 예? 시민을 위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조직 개편안을 여주시 의회에서 의장님이 반대하시면은 우리가 할 수는 없죠. 그 대신에 52억이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은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파크골프장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주시 체육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도 거의 동일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에 관해서 여주뿐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12개 읍면동 중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전혀 요금을 안 내는 곳이 다섯 개 읍면동, 여섯 개인가 있어요. 저기 보통 저 운동장 사용할 때 체육시설 운동장 사용할 돈을 내잖아요. 전혀 안 냈는데도 있습니다. 또 여섯 개가 일곱 개는 돈을 냅니다. 그 돈을 내는 사람들이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느냐? 이거 공정하지 않다. 이런 문제가 최초로 제기됐고 그리고 외지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려고 부부가 테니스치러 갔습니다. 테니스장을 이용하려고 했더니 기존에 거기 회원들이 여기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 이거 시에서 만들어주고 시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맞는데 여기는 회비를 내고 정식 회원이 들어야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중앙에 내서 그런 사항을 지적받은 바도 있고 또 게이트볼장도 이와 유사하게 그런 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관련 법에 관련 법에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공식 행사 및 그에 준하는 활동에 대해서만 100% 감면할 수 있다. 이것을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감면을 할 수 있는 법을 찾아서 우리가 수차례 체육부에다 문의를 했고 또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 이용에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되는 건 원칙인데 감면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은 100% 감면은 공식 행사, 그에 준하는 활동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존 조례가 65세 이상 장애인 어린이에 대해서는 10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공단 시설 이런 거는 또 거기는 또 65세 이상 장애인 어린이에 대해서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여주 기준에 맞도록 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이걸 논의를 해서
각 동호인 단체들하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한 겁니다. 천 원을 왜 받냐고요? 아, 시장이 천 원 받고 싶겠습니까? 시민들한테 다 무료로 해드리고 싶지. 법에 그렇게 정했고, 대다수 동호인들이 공짜는 안 된다. 다만, 얼마라도 이용료를 내야 이용하면서 관리 책임도 있고 애착심이 있다. 대부분 동호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금액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시행령의 100분의 80까지 할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100분의 80을까지 할인을 해서 그 금액을 500원으로 합니까? 300원으로 합니까? 그래서 동호인들이 말씀하셔서 1000원으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뭐 의장님은 어느 분한테 얘기를 들으셨을지 모르지만은 뭐 100% 무료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공정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수긍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해야 된다. 이 점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이런 문제는 저희가 법적으로다가 문제가 없으면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무조건 무료가 좋다, 공짜가 좋다. 대부분 체육시설 훈련 기간 단체에서 훈련하고 학생들이 방과후에 활동하고 이런 거 다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게이트볼장 이런 실내 체육시설 이런데 한 달에 4천 원인가 이렇게 65세 이상 이렇게 정했는데 그분들 거의 매일 와서 의장님, 일하시죠?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예. 예.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네 부의장님. 실장님 여기서 그 후구절절하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좀 그 설명하고 싶고 토론하고 싶으시면은 그 담당 그 쟁점이 되는 특위에 오셔가지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시장님 네네. 발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의사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을 다 드렸고요. 이런 사항 때문에 여주시에서 제안하고 개정하려고 요구한 겁니다. 그런 점을 알아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